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3일입니다. 제가 4일 전에 그 하단부마 ATS를 살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제가 뭐 다른 뭐 저가 작업이나 아무도 안 하고 ATS 살포한 그대로입니다. 그때 거의 뭐 저희가 만개했었죠, 그지? ATS가 수정이 안된 꽃에 맞으면은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근데 수정이 된 거는 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는 에카라도 하나라도 적여서 나무 힘을,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생각으로 ATS를 살포했습니다. 후지도 어제 살포했습니다. 그래. 내일이나 이제 상부 쪽에 한번더 살포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 2년 동안 인산유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작년에 뭐 적정 착가도 못하고 냉해 때문에 다 꽃이 죽고 해갖고 50%밖에 착가를 못했는데도 이 꽃이 너무 많이 왔어요. 사람이 따다가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지금 애태 살포하고 자 홍로도 이제 상부 제일 상남문에 이제 이제 꽃이 피는 것도 있고 뭐덜 피는 것도 있습니다. 덜 피는 건 지금 착가해봐야 가시 따라 못 큽니다, 그냥. 그래서 홍로도 내일 보고 상단부 쪽에는 에티스를 살포해서 제거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후지도 어제 살포했으니까 내일 정도 보고 에카를 더 들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시기만 잘 맞으면 에티스를 홍로는 3번, 후지는 뭐 2번 정도 하면 진짜 뭐 2차 적감화 해도 될 정도로 됩니다. 그거는 뭐 일기만 잘 맞고 본인이 좀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시면은 그렇게 가능한데 참 앞에도 영상에 말씀 원래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저희 지역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개화 시기하고 비 오는 거하고 겹쳐가지고 좀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홍로는 지금 거의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수정 다 되고 상부 제 상방 상부 이제 한5% 정도만 아마 수정되면 아마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거는 뭐 거의 홍로나 후지나 다 끝난 것 같아요. 요즘 막 아주 적가하기도 좀 힘든 그런 시기인데 그 하나도 이제 필요 없는 꽃을 이제 제거한다고 지금 인부가 이제 7일부터 저희는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그 전에 살살 좀 시원할 때 하고 더울 때막좀 씻다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다행인 게 그나마 이제 그창 지역에는 인건비가 작년에 막 8만 원, 8만 5천 원인 게 7만 원, 6만 5천 원 내렸어요. 도시락 싸우면은 뭐 7만 원, 안 싸우면 6만 5천 원 이상에 원래 막 그창에 태국 쪽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니까 그 창지 영리하신 분들, 우리 큰소리치나 사모님들이 뭐 스스로 내리셔갖고 지금 도시락 다 싸우고 7만 원. 내려야 됩니다, 그지? 뭐 상하 시세하고 경기도 안 좋은데 임금이 올라도 되겠습니까? 외국인 솔직히 일 잘합니다. 말귀를 못하지. 그 사람들 제가 봐서 한 3일만 딱 지도하면은 잘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고집이 있어갖고 말잘안 듣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많습니다. 힘듭니다, 그지? 저는 이제 고정교 하는 그 우리 친구들하고 거 있는 이웃 아줌마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 뭐 일은 잘은 못합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저가가 제일 중요하기에 그 외국인 쓰기도 조심스럽긴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제 지시 안 들어 정확하게 교육만 시키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그래 한 이유는 아유 오늘 날씨 28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4.5도까지 새벽에 내려갔습니다. 몇도 차이 납니까? 한 25도? 22도 이상 차이 나는데. 자, 날씨가, 우리나라 이제 날씨가 봄, 겨울,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겨울, 봄. 겨울, 여름, 그죠? 그래, 너무 이제 사계절에서 이제 이 계절로 가는 그런 추세 같아요. 사과나무를 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오늘 말씀드릴 거 어제 제가 이제 낙하우 방제를 하다 농협에 약을 타러 갔어요. 타러 갔는데
그래, 농협 담당자도 요번에 이제 새로 맡기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뭐, 한 10분씩 하고 옵니다, 그지? 저는 농협에 주는 방제를 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 우리 엄재리 박사님 방제를 갖고 그 약을, 그 기준으로 타가지고 합니다. 그래, 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비대제가 품절이 됐대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지베린 성분인 거, J4, J7들은 그 유명한 거, 비대제가 공장에 재고가 없답니다. 농협에 아래 원래 두 군데 제 농협인데 두 군데 다 품절됐고. 아,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자, 원래 우리 농민들 사과농사 하시는 분들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그제? 원래 그 강사 하시는 분몇 분들이 그분들 영향입니다. 그 약품이 다 없어진 게. 그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한 분은 이태리 사람인데, 한 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한 분은 이제 유럽의 농법을 가르치면서 이제 생리 억제제를 얘기를 했어요. 뭐 그걸 써봐라. 좋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완전 막,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막, 뭐, 사용법 정확하게 얘기 다 해주고 하니까 그거 다 거의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한 분은 제법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인데, 야, 그분이 머리를 두번 치라. 그럼 머리를 방지하고, 무엇을 방지하고, 뭐, 사과도 커지고 좋다더라.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 야, 제가 이제 공식 증상, 저도 솔직히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진짜 조심하면, 저 같은 놈이야, 뭐, 이렇게 말을 이런저런 해봐야 누가 듣는 사람도 없을 거고, 할수 있는데, 그, 공식적인 맹활을 갖고 있는 이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말을 좀 하실 때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한마디가 그 만든 회사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또 모르죠. 그분들이 좀 틀어져갖고 내년에는 아 그거 해보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 없다더라. 그럼 내년 또안 쓰겠죠. 잉? 그제 우리 부친이 10년 쓴 약품인데 처음 한 달은 편합니다. 뒤에는 거의 있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참 모르겠으면 제가 앞으로 원래 뭐 영상을 제가 하는 동안에 제가 쓴 비료들, 제가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분들이 뭐 아주 뭐 바보는 아닐 거고요. 공부는 나름대로 하신 분이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제품을, 이름을 얘기하고, 이걸 얘기한다는 저는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분이 진짜 정직한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저는 그분을 좋은 눈으로 시각으로 안 바라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새로운 비료라든가 뭐 영양제라든가 아미노산 해조 추출 뭐뭐 많죠, 그죠? 자, 유튜브 하시는 농튜브 여러분들도 지금 몇 분들 많이 활약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 흥 보면은 아 개화기 때 냉해갖고 뭐 해조 추출 아미노산 뭐뭐 뭐 이렇게 하면 효과 있다더라 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은 있겠죠. 제가 그 해조 추출물부터 해갖고 아미노산 뭐 다른 것들 진짜 여러 가지 써봤는데 진짜 미미합니다.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떻게 그분들은 그거를 아미노산에 해조 추출물 이런 거 써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밭이 총 5군데 있습니다. 냉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 있고 안 받는 지역이 있고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 밤마다 똑같이 써보고 실험도 해봤는데, 아, 그거 솔직히 미미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는데, 아무리 좋은 그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들, 뭐 여러 가지. 우리 냉해 방지가 뭐 있습니까?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 뭐 요소, 뭐 그거 말고는 뭐 특히 있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게 없어요. 그거 전부 플라시보입니다. 농민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우리 소비자한테 제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뭐 이상하게 농민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런 거 우리 농약방에서 오죠? 아 개화기에 개화전에 이런 거 치면 냉해 방지되고 좀뭐 비대도 하면 붕수하고 뭐 하고 여면은 꽃다 이러면 과대가 커지면서 한 얘기한다지. 자, 아, 그, 좋습니다. 이 플라시브로. 안 치는 것도 좋겠죠? 아, 당연히 안 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과연 그 돈값을 할까요? 그럼 그런 마음을 합시다. 아, 이거 뭐 1, 2% 효과는 있겠지.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 그 대신 내가 저 회사를 좀 미기 살려준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소장님 농사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짓고, 뭐, 사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우리 부모님 한 15년 하는 거 옆에서 주말에 하다가 전문적으로 밀식을 한건 솔직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뭐, 나름, 뭐, 테스트도 많이 하고, 뭐,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해보고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영양분들을 골고루 조금씩 자주 섭취를 시켜주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비료 회사 관계자분들하고 좀 제가 친하게 지내려고 되게 잔물로 마였습니다. 그 회사들은 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히 큰 회사들이고 박사들도 많을 거고 연구자도 많습니다, 그지? 그분들이 백데이터가 많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분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너를 병행할 수 있는 건 5%밖에 안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나무의 윤정의 특성, 토양, 기후 환경, 이게 거의 90%를 좌우하고요. 제가 인간이 이제, 과원주관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고 물 관리 잘하고 뭐 해갖고 약잘 치고 방제 잘하고 해갖고 하는 게 5%고. 그리고 이런 영양제, 비대제 뭐 여러 가지를 써갖고 할수 있는 5%. 아무리 날고 기고 해봐야 이 나무하고는 고유의 특성에 5%를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뭐라 제가 느낀 거래요. 제가 진짜 첫 해부터 무수히 많은 자재를 갖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주를 해보고 안 해보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 그거를 눈으로 느끼는 건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짜 좋은 아미노산제, 해저 추출물, 비대제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딱 쓰면요. 아, 사용하고 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잎 색깔이 틀리지는 것 같고, 좋아 보여.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모르겠어요. 이걸 해서 그런지, 안 해서 그런지. 진짜 구별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과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사과를 맛있게 하려면은, 영양분의 균형 있게 공급을 해줘야 되고, 토양이 진짜 배수 잘 되고, 유기물 많고, 미생물 많고, 지렁이가 많은, 그런 좋은 땅에서 생산하면 사과는 맛있습니다, 그지? 자, 비주얼을 예쁘게 하려면 뭡니까? 후기에는 황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요즘같이 우리나라 고온이 되면 햇빛에 보호해야 됩니다. 햇빛에 화상을 입으면 좋은 비주얼이 안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저도 망치해놨죠. 좋은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망치해놨고. 맛있게 하는 건 토양이고요. 색을 잘 나게 하는 태양하고 상호관계입니다, 그죠? 햇빛 잘 들어가면서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병해충 방지하는 이제 방제하고, 그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느 분도 슈퍼 홍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슈퍼 홍로가 있대요. 어느 분이 어제 한분 오셔갖고. 우리 옆에 옆 동네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돈을 주고 누구한테 배운대요 농사를. 그 말도 안 해요. 가마. 아, 자기는 슈퍼홍로를 심어놨다. 사과가 무지 크대요. 아, 그렇나. 제가 이제 슈퍼홍로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저 경산에 있는 묘목산들이 그 영천의 신정희 회장 밭에 개나 가니까 홍로가 뭐 다른 집보다 두 배를 크거든요. 아, 이거 무슨 종자가 이런 종자인지 갖고 그 접수를 가져갖고 접을 붙였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산호수 잘 모르면 아 이게 슈퍼홍로라고 그래 판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참 그거를 파는 그 묘목산도 참 한심스럽고 그래 사는 농민을 또 그걸 믿고 농사 짓는 사람은 솔직히 한심스럽습니다. 홍로는 대목이 M9하고 M26 있고 이중태 있고 그리고 홍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뭐라 했으면 초기에 나온 거 후기에 조금 변하는 게 뭐, 하나밖에 대목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런 벤이 있는 게 있죠. 자홍이라는 거. 조금만 일주일 빠른 거. 이 홍로에서 착색이 일주일 빠른 게 자홍이 있고 홍로 있는데 그뭐 홍로나 자홍이나 뭐 네바티에 같이 심지어도 홍로 자홍 뭐 다섯 쪽 있는데 구별을 못 합니다. 하여튼 저 진짜 제가 그 영상 올린 취지에 맞지 않게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하는데
사과농사 지신 분이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합시오. 공부를 하시고 자기 밭에서 실험을 합시오. 요 좋은 비료가 있다, 좋은 뭐 착색제가 영향이 있으면은 반은 해보고 반은 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고 하면은 2년 정도만 하면은 뭐그 사기꾼들한테 사기한다 합니다.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그런 그 호르몬제를 투입한다는 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나무가 지가 스스로 땅속에서 이런 호르몬제를 만들고 해갖고 전체 여러 가지가 균형 있게 나무 자라는데 과일 열매를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호르몬제를 투입해준다. 지베레린 많이 투입하면 해결이 하겠죠,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자, 비료의 힘은 1이고요. 호르몬의 힘은 100이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일본의 과학자가 말.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뭐 영상을 안 올려다가 제가 좀 날이 너무 더워 일도 못 하겠고 그래서 지금 좀 쉬고 시원하면 일을 하려고 잠깐 그 사과나무 밑에 나무도 관찰할 겸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소비자분들이나 그 사과 농사를 지신 분이 제 영상을 보시면은 항상 저는 제 주관적인 얘기를 제 솔직하게 제가 느낀 바로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전 세계를 찾아다녔죠. 자, 지금 사과 농사 지신 분 대다수가 그런 불로초에 크고 색 잘나고 맛있는 사과 없습니다. 그런 영양제, 그런 비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그런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런 그 이상한 말들에 현혹되지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실험을 해보고 해보시면은 한 2, 3년 해보면 그냥 마합니다. 그냥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유튜브에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면 막그 회사 막 대박 날 건데. 저는 그렇게 사기는 싫고. 저도 이상한 아이템, 좋은 아이템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확실한, 그게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농사를 지면서 지금은 가성비 좋은 자재를 쓰면서 인건비, 갱비를 줄이면서 농사 짓고 건강한 사과를 만들고 소비자한테 보급해 드리는 게 정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댓글에 나무가 좁은 게 아니라고 댓글 다신 분. M9 작은은 이게 넓습니다. 자, M9 작은 나무를 파보면요. 뿌리가 30에서 50밖에 안 나갑니다. 제가 1m인데, 밑으로도 많이 가고요. 옆으로는 한 30밖에 안 나가 있습니다. 그 M9은 늙게 심는 자체가 낭비입니다. 도약 낭비고 하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M9 작은에 심는 재질거리의 가장 적당한 70수치에서 60입니다. 그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시하는 건 저희 저 신할골 70, 홍로도 저희 70, 뭐 후지도 다 70으로 다 심은 겁니다. 그 1m 넓습니다. 절대 좁은 거 아닙니다. 생각에 그 고집을 바꾸시고 아집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또 횡설수설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하여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